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만 봐도 알수 있는 매집 차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단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워봤던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복습 겸. 자, 그리고 이제 매집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매집에 대한 정의. 에 대한 부분, 한번 원리에 대한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집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양봉 매집이죠. 양봉, 빨강색 양봉에 대한 매집.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음봉에 대한 매집이 있겠죠. 이 음봉에 대한 매집의 정석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었죠. 오늘 거래량이 856만 5,226이 나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량이 되는 거죠. 거래량.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매수 물량이 얼마인가? 매수 물량이 얼마인가? 그러면 오늘 매도 물량이 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때뭐 체결 강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체결 강도와 이 거래량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체결 강도라는 것은 이제 호가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위에 중간선 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되는 거고. 중간선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1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는 매수와 매도와는 상관없이 이걸 기준으로 위에 거를 매수하느냐, 밑에 거를 매수하느냐, 이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체결량이 되는 겁니다. 체결량. 그러면 오늘 856만 5,226개가 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체결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다. 그러면 매수도 100만 주가 되는 거고, 매도도 1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 때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주고받았을 때 거래량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56만 5,226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도 856만 5,226이고 매도도 856만 5,226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양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이런 거래량이 크게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이만큼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누군가는 이만큼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자, 오늘 100만 주의 거래량이라는 것은 오늘 매수와 매도의 체결량을 뜻하는 거고, 매수 거래량도 100만 주, 매도 거래량도 100만 주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 양봉에서만 매수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봉에서도 매수 심리는 작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캔들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 손실과 수익 구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매집은 그럼 어떤 것을 매집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집이라는 것은 모아간다는 뜻이죠. 모아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흔히 이제 수렴과 발산을 얘기를 많이 해요. 수렴과 발산. 자, 수렴은 뭐예요? 수렴은 말 그대로 컨비언스, 모아가는 과정들. 이런 모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발산은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시세가 나타난다,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발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런 수렴과 발산을 이용한 매매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변동성에 대한 체크를 하는 부분,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렌저 밴드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럼 볼렌저 밴드도 이렇게 작은 판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상방을 계속적으로 치다 보면 이제 상방을 가지면서 방향성을 상승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하방으로 치면 칠수록 또 하방으로 크게 빠진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볼렌저 밴드에 대한 이격도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렴 구간 자체가 이루어지는, 수렴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발산에 대한 부분도 강하고 길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수렴과 발산은 비례 관계입니다. 수렴이 길면 길수록 발산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수렴은 모두 다 똑같은 이 수렴이라는 것이 그런 결국 매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화면에 신고가와 박수권 돌파.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얘기하면 박수권이 돌파된 것은 아닙니다. 박수권 안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신고가와 박수권에 대한 차이점이 바로 매집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신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현재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구간을 신고가를 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홀딩 중일까요? 뭐 이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홀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팩트는 이거 한 가지는 팩트인 거죠. 전 고점을, 예, 1번에 해당하는 전 고점을 2번이 현재 돌파가 되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에서 보유를 하고 있던 자들은 선택권이 두 개가 생깁니다.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도 되고 또는 홀딩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게 1번이 그러면 세력이라면 세력은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홀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앞에 1번에 대한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을 때, 자, 2번이 그것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 돌파가 되면서 여기 이 2번에 대한 구간은 많은 거래 이루어졌으니까 이 많은 거래 안에는 이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1번에 대한 부분은 2번이 그대로 매수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많이 매도를 했던 거니까 이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고가 패턴, 말 그대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박수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박수권은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한 번도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번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자, 2번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 3번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 4번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 1번, 2번, 3번, 4번은 동일한 선상에서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곳에 대한 투자 심리가 쏠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두 다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봤던 구간은 1번과
2번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2번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1번 이런 신고가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대한 부분으로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한 이런 수렴이 길게 이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고 매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구간 자체에서 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퍼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매집에 대한 차트가 형성이 되려면 우선은 아무도 이익 실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집이라는 조건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매집에 대한 3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매집이라는 것은 결국 트리거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집 차트라고 해서 모든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준봉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로 트리거라고 하는 기준봉인데, 자, 트리거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매집봉이라고 해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변화되는 지지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과매도 구간. 자, 매집봉, 하방을 지지를 해주는 선을 이탈하는 개인들에게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들이 반드시 존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트리거가 이루어져 있던 자리와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대한 차이는 최소 40% 이상은 벌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기에 대한 구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이탈되어 갔다. 그만큼 세력이 매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 매집봉, 과매도 구간 요 세 가지를 매집 차트의 3요소로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거래량과 매집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양봉에 대한 매집의 정석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실 텐데요. 우선은 자, 네오위즈라는 실전 차트가 있습니다. 자,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막혀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막혀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자, 그러면 이 막혀 있는 구간 자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자,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돌파가. 그러면 이제 이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양봉이 있으면 그 자리 자체를 뒤에서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지지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을 하고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 구간들이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구간들이 과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돌파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자체를 과매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저가는 현재 약 7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구간 자체에서 트리거,
트리거는 이 봉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 이렇게 길게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컨베이어스 바로 이제 수렴 구간이 여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기준 봉에 대한 부분 여기, 그리고 과매도가는 여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주가는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약 두 배 가까운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양봉 매집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방을 잡아주는 기준봉에 대한 존재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매집봉에 대한 형태가 있고, 그 위에 바로 기준봉, 바로 트리거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부분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요소가 있는 차트들이 매집이 길어졌을 때 강한 시세를 내면서 2배 내지 1000배까지도 반드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바닥 권역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전에 바닥에서는 반드시 이런 매집에 대한 흔적이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런 양봉 매집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강한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양봉 매집에 대한 차트가 존재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변칙이 있습니다. 변칙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정석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더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스마트라는 차트고요. 자, 마찬가지죠. 이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 원, 투, 자, 막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를 포함했던 구간을 여기라고 우리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가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매집 차트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자리가 이제 트리거에 대한 해당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자, 하방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던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기준봉에 대한 형태를 띄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트리거와 그리고 크게 하락을 했던 구간까지 약 40% 이상에 대한 하락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미 성립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봤던 네오위즈에 대한 차트와 지금 현재 나오는 차트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자, 여기 뒤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할 때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자, 트리거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고, 자, 대신 지금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트리거가 이루어졌던 자리를 돌파할 때 더욱더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세가 그럼 뭐가 더 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앞서 이 네오위즈에 대한 부분에서는 뒤에 나오는 부분 자체에서 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점이 강한 지지가 되고 더욱더 큰 상승세를 한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다만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스마트라는 차트에서는 자, 앞에 자리보다 뒤에 자리가 돌파를 할 때 훨씬 더 큰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고가 권역 7,000원 밴드에서 또다시 돌파가 되지 않고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돌파를 할 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를 내고 빠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는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파를 할 때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요소는 드러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기준봉, 바로 트리거에 대한 형태. 그두 번째 매집봉, 지지에 대한 형태. 그리고 과매도, 투매에 대한 형태. 요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매집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차트들은 많이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우리가 이제 아이진이라는 차트였고, 자, 이 기업도 보면, 우리가 11,000원대, 12,000원 밴드가 지금 고가 권역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하방 같은 경우에는 3,200원까지도 주가는 크게 하락했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보면, 자,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큰 거래량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서 앞에도 양봉에 대한 형태를 띠는 구간들이 많이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간 자체를 볼 때, 이 구간 밑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런 자리들은 크게 투매를 형성을 하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매도라고 규정을 한번 해본다면, 앞서 있던, 자, 여기, 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선을 기준으로 그 선에 대한 부분 하방으로 내려갔던 자, 이런 구간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흔히 중간 라인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또볼수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작은 패턴 안에서는 작은 과매도 구간에 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고가 권역에 대한 매집은 눈에 쉽게 띄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하방에 대한 구간 자체는 이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또 주봉과 일봉, 월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집봉에 대한 자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구간 자체가 큰 구간 안에서는 과매도관에 형성되는 반면, 우리가 흔히 여기 중간 라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재돌파가 이루어진 이런 자리들을 우리는 눌림목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봤던 자, 이두 가지에 대한 양봉이 존재를 했을 때 자,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술적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기술적 반등 하방으로 내려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과매도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일봉과 주봉상에서는 꽤 깊은 하락폭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주가는 자, 시세가 강하게 연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도 긴 구간 동안 우리가 앞서 봤던 차트들보다 훨씬 더긴 구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집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발산도 길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는 점,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 거는 뒤에 이제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음봉에 대한 매집 패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양봉과 형태가 조금 다르죠. 특히 이제 대형주라든지 또는 우량주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 바로 이 음봉 매집에 대한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과연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차트에는 매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매집이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안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알고 보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밑에 거래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는 현재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자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많이 이루어진 자리들이 현재 이 구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 이후에 여기에 이 자리에서도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들의 공통적인 자리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여기 이 구간이 형성되고, 그다음 여기 이 구간이 또 형성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이 구간이 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하락을 할 때 이 투매 과정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빠지면서 거래량 계속 붙었으니까 투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이런 거래량이 톡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간들을 본다면, 자, 음봉이지만 앞서 우리가 음봉에서도 매수 심리는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나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매수를 해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동그라미 쳤던 음봉에 대한 자리들을 우리가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 본다면, 자, 우선은 현재 나왔던 이 바닥에 대한 요 봉만을 보면 지금 20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음봉으로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62평을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개인들이 투매를 하는 거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평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포에 질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죠. 자, 물론 뭐 앞에 요 앞에는 차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 앞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하고 보더라도, 자, 그 다음 자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왜 거래가 많이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개인이 입장에서 이 22평 자체가 깨지면서 이게 장중에는 긴 음봉에 대한 장대 음봉에 대한 형태를 띄었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매수에 대한 자리인가 매도에 대한 자리인가, 자, 당연히 매도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구간 자체에서에 대한 거래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대부분 다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 누군가는 이것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를 했겠죠. 20선 밑에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음봉으로 22평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갭하락이 뜨면서 음봉이 또 형성됐습니다. 개인들이 볼 때는 공포에 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방에 있는 장기 평가에 대한 이격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런 자리에서 지금 갭 하락이 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은 투매성,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이 출회되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주가는 20평을 이탈하고 그 다음 봉이 20선을 맞고 빠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 봉도 20선을 맞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60선까지 이탈됐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오죠. 지금 적삼이 넘어서 주가는 이제 꾸준하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런 구간 자체를 봤을 때 이 투매에 대한 부분은 결국 개인들에 의한 투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개인들이 투매를 할 때 누가 매수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 평에 대한 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은 세력에 대한 부분과 개인들이
손바뀐 물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는 차트에서도 이런 저가 권역의 은봉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공통적인 자리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은 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매도가 나왔던 것은 개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형성이 되겠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은봉 매집 패턴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이 위치가 결국 많은 돈을 매수하고 매도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또는 매집 구간이 하방에 형성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빠져나갔던 물량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저가 권역에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고가 권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없이 오히려 고가가 조금씩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 되풀이가 되면서 거래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고가 권역에서도 이익 실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대량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던 곳이 앞서 봤던 구간들이,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면서, 자, 거래가 이만큼에 대한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이 구간도 개인들의 투매라고 이제는 볼 수 있죠. 앞에 차트가 몇 개 떴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매집이, 은봉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시세는 강하게 발산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개만 더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앞서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뭐 이런 은봉을 보면서 뭐 이런 많이 또 개인들이 팔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탈되면서 거래가 나왔을 때 이 거래가 그냥 은봉에 대한 거래량인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인지 또 다르게 보인다, 그죠? 자,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신 겁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신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럼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다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거래량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형태가 나온 적이 있느냐. 자, 다행히 고가 권역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도 이익 실현이 나온 구간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저가 권역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보면 하방에 대한 구간 자체에서 얼마 정도에 대한 돈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 보면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6,500억 정도가 되고요. 오른쪽은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런 구간들이 돈으로 따진다면 약 1조 정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조 정도를 누군가는 팔고 나갔던 거고 누군가는 1조 정도를 사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1조 원에 대한 부분이 지지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지에 대한 형태가 개인들은 투매로 나왔고 그 밑에서 세력들은 받아주는 물량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를 띠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현재 이 구간에서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에서도 이익 신호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량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앞서서 이루어졌던 1조 원에 대한 부분 이 자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큰 거래량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그 다음부터 주가는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더 거래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여기에 해당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물량들은 매도에 대한 물량이 아니었고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대단히 해왔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이 길어졌고 수렴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강한 발산을 나타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봉 매집에 대한 정석과 음봉 매집에 대한 정석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차트를 또 보면 일부 변형된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시고요. 이번에 오늘 봤던 이 양봉 매집에 대한 정석 그리고 음봉 매집에 대한 정석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전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가 보이게 된다면 그만큼 잘 바뀌어 가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 아 맞다 이게 바로 이상로가 얘기했던 거구나 이렇게 달라 보이신다면 이미 90%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고 이대로 컴퓨터를 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의 바닥에 있는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종목은 양봉 매집이 이루어졌던 차트인지 음봉 매집이 이루어졌던 차트인지 오늘 요 숙제를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02-3490-4582번으로 전화하셔서 링크가 옵니다. 그냥 그 문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교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